오늘도 다큐멘터리 한 편을 들고 왔습니다. 제목은 픽사 스토리. 말 그대로 픽사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얼마 전 영화 업을 리뷰하면서 픽사에 대한 제 사랑을 새삼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담아 픽사 스토리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사의 이름을 널리 알린 건 토이스토리입니다. 토이스토리는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훌륭한 영화지만, 영화 사적으로 볼때 이야기 이상의 큰 성취를 거둔 영화입니다. 컴퓨터로 만든 첫 3D 장편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픽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픽사의 이야기가 지닌 예술성 외에도 그들의 기술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픽사 스토리는 과학과 예술을 사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눈부신 성과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픽사의 성공을 일궈낸 주역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픽사의 예술을 담당한 감독 존 라세터, 픽사의 기술을 담당한 과학자 에드 캔멀, 픽사의 사업을 담당한 기업가 스티브 잡스. 이들이 어떻게 픽사를 일궈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존 라세터는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좋아했습니다. 만화를 만드는 게 꿈이었고, 디즈니를 동경했죠. 그는 디즈니랜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디즈니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디즈니에 입사하게 되죠. 그때 마침 최신 컴퓨터 기술을 사용한 영화 트론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죠. 그래서 컴퓨터와 전통 애니메이션의 기법을 결합하는 시도를 하지만 디즈니는 그런 시도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디즈니의 이러한 반응은 컴퓨터 기술을 두려워하던 당시 사회 분위기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애니메이터들이 컴퓨터를 두려워했거든요. 컴퓨터가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기술이 인간을 도와줄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학자 에드 캔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에드는 원래 예술가가 되고 싶었는데 자기에게 소질이 없다는 걸 깨닫고 물리학과 컴퓨터 과학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 영화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을 쏟게 된 거죠. 그는 평면 그림을 디지털 이미지로 옮기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스타워즈의 감독 조지 루카스는 에드의 제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봤습니다. 기존 기술의 한계로 충분하게 표현할 수 없었던 부분을 이제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된 거죠. 에드는 루카스 필름에 합류하게 됩니다. 스타워즈 칸의 분노 편에 들어간 바로 이 장면이 에드의 기술로 만들어진 장면입니다. 존은 컴퓨터 기술에 부정적이던 디즈니를 떠나 에드가 있는 루카스 필름에 합류합니다. 과학자로만 이루어져 있던 컴퓨터 그래픽 부서에 실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합류한 거죠. 그전까지는 과학자들의 막연한 느낌으로 기술을 발전시켰다면, 이제는 존이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니까 보다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발전하게 됩니다. 픽사의 전통이 처음으로 확립된 순간이죠. 예술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그렇게 개발된 기술이 다시 예술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하지만 당시 컴퓨터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돈이 필요했죠. 루카스 필름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존과 에드는 픽사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스티브 잡스를 만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사실 애니메이션에는 그닥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컴퓨터로 하려는 게 시대를 앞서가는 일이라는 걸 알았고 그들의 열정을 지지할 수 있었습니다. 픽사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단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만든 단편 작품이 바로 룩소 주니어입니다. 픽사 영화 오프닝에 항상 등장하는 요 램프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단편 작품을 하나씩 만들 때마다 그들의 기술도 조금씩 향상됐습니다. 그렇게 향상된 기술로 조금씩 돈을 벌기도 했죠. 광고 그래픽 작업을 하기도 했고, 디즈니와의 협력을 통해 미녀와 야수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픽사는 기획안을 들고 디즈니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토이스토리를 향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픽사에는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즈니의 요구사항을 무조건적으로 반영하게 되었죠. 그 결과 주인공 우디는 아주 꼴보기 싫은 캐릭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낀 픽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전부 엎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된 토이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픽사는 이 성공을 발판으로 주식회사로 도약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거대했던 만큼 다음 작품에 대한 불안함도 커졌습니다. 이 성공이 실력이었던 건지 아니면 그저 운이 좋았던 건지 알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픽사의 두 번째 영화, 벅스라이프도 흥행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흥행 스코어보다 더 주목하고 싶은 건 픽사의 도전 정신입니다. 그들은 토이스토리를 만들어낸 기술력에 안주하는 대신 한 단계 더 나아간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군중씬을 구현하기 어려웠는데 결국은 해내고 만 거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 나가는 픽사의 이 정신은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몬스터 주식회사에서는 털한올한 올의 표현을 이뤄냈고, 니모를 찾아서는 바닷속 여러 부분에 대한 질감 표현을 해냈죠. 우리에게는 무척이나 자연스러웠던 장면이 사실은 엄청난 기술적 성취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기술뿐만 아니라 예술 영역에서도 계속됐죠. 토이스토리 2편에 등장하는 슬픈 장면 기억하시나요? 아이의 사랑을 받던 장난감이 버려지는 장면인데요. 아이들이 보는 영화에 이렇게 슬픈 장면이 그것도 대사 한마디 없는 몽타주 시퀀스로 들어간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해요. 과감한 도전이었지만 그만큼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준 장면이 되었습니다. 픽사의 도전은 회사 경영 차원에서도 계속됩니다. 진정한 스튜디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존한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존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감독을 맡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피트 닥터 감독의 몬스터 주식회사입니다. 참고로 제가 좋아하는 업과 인사이드 아웃 모두 피트 닥터 감독의 작품입니다. 그후 앤드류 스탠턴이 만든 영화 니모를 찾아서도 픽사의 자체 기록을 경신하며 큰 성공을 거두죠. 앤드류 스탠턴은 이후 월이와 도리를 찾아서를 감독합니다. 픽사 스토리에는 그들의 실제 작업 방식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니모를 찾아서 제작 당시의 아침 회의 장면인데요. 잠깐 살펴볼까요? I met one. You know, Nemo should be looking at his dad at the beginning of the show. He looks like he's dead. He looks like he's given up. Okay. 실력 있는 애니메이터들이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분량을 작업한 뒤 모두 모여서 함께 보고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그 과정을 성실하게 반복하는 동안 영화의 완성도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픽사는 단순히 예술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기술과 예술 그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회사입니다. 그 밸런스를 참 잘 잡는 회사 같아요. 기술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회사고 그만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클 것 같은데 단순히 기술을 뽐내는 영화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 자체로도 훌륭한 영화를 만들어내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그래픽을 두려워할 때 픽사는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그러한 픽사의 도전 이야기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지금 이 시점에 충분히 곱씹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픽사 스토리였습니다.